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인미귀문입니다. 인미귀문. 인미귀문. 그래서 뭐 귀신문 열렸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인미귀문, 뭐 자유귀문, 그리고 뭐 묘신귀문 해가지고 막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인미귀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귀문이 오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음을 강하게 추구하는 현상, 이 나타납니다. 음을 강하게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수기운입니다. 수기운. 그럼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수기운을 강하게 추구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럼 이제 사람들마다 달라요. 명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몇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은 우울감, 또는 공황, 그리고 성찰, 깊이, 깨달음. 또 뭐가 있을까요? 한요 정도?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참, 막 극과 극이죠? 우울감, 공황하고, 뭐, 깊이, 성찰, 이건 완전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 적용을 어떻게 시키시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미토는 뜨거워요. 어우, 뜨거워. 네. 뜨겁습니다. 그리고 임목은요,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은 임목이 양력으로 2월이에요, 2월. 여러분들 2월에 더우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장간 안에 병화가 들어있어요. 그럼 이 병화는 어떻냐? 이 병화는 뜨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 방금 전에 2월 달에 안 뜨겁다고 그랬으면서 왜 인중에 있는 병화는 뜨겁다 그래요? 그죠? 되게 신기하죠? 약간 이런 거예요. 저희가 아주 차가운 물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물에다가 손을 대면은 손이 뜨겁겠지만 결국에 섞이고 나면 어때요? 미지근해지잖아요. 딱그 위치예요. 차가운 물에다가 아주 뜨거운 걸 부으니까 2월 달에 추위가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화 자체는 뜨겁다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임목 자체는 차갑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뜨거워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세요. 다시 임목, 그러니까 미토는 그냥 뜨거운 거고 아주 뜨거운 거죠. 여기 손도 못 대요. 네. 그리고 임목은 차갑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뜨거운 기운이 확 치고 올라온다. 자, 그럼 이제 이두 친구를 서로 붙여보자고요. 서로 이렇게 딱 나란히 붙여보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얘는 아주 뜨겁고 얘는 차갑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죠. 대로 이렇게 중화되는 느낌이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어느 순간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확 치고 올라온다 그랬어요. 뜨거운 기운이 병화가 확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토 입장에서 어떨까요? 깜짝 놀라죠?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확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이 기운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럼 아뜨뜨가 된단 말입니다. 아뜨뜨. 아뜨뜨. 그럼 뜨거우면 저희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뜨거운, 뭐, 저는 아주 뜨거운 된장찌개, 뭐, 이런 거잘못 먹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면은, 뜨거운 집도 모르고, 식었어?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식었어? 괜찮아, 먹어. 그래서 딱 먹었더니, 아뜨뜨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물 마시죠? 차가운 물. 똑같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인미기문이 형성이 되면 어느 순간, 수기운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기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운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운뿐만 아니더라도 뭐 고민이 생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원리는 설명드렸으니까 적용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붙어 있어야 돼요, 명식에. 이 원리를 설명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말짱 꽝이죠. 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임목하고 미토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인미기문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만세력이 밑에 귀문이라고 써져 있기는 합니다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금 형성이 되느냐? 운에서 임목이 올 때. 운에서 임목이 올 때는 여기에서 인미기문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운에서 미토가 올 때 여기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십성적인 걸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이 미토에 해당하는 십성, 인목에 해당하는 십성으로 인해서 내가 우울감에 젖었거나 아니면 깊이를 얻어갔거나 성찰이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또는 뭐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인목만 있는 거예요. 인목만. 여기다 뭐 축토 넣을까요? 축, 사 이렇게 넣어볼게요. 인목만 있죠. 근데 이분이 대운에서 미토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대운에서 미토. 미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또 인미기문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형성이 되겠죠. 10년 동안. 그리고 인년하고 미년에는 더 강하게 형성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세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미토가 있다. 그럼 인대운이 오면은 형성이 되시는 거세요. 언제? 인년하고 미년에.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그 작용이 더 크신 분들, 크신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인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인미기문에 대한 작용이 크신 분들은요, 원국에 양기운이, 여기서 양기운이라는 거는 주로 화기운이고요. 이제 목기운도 이야기하긴 합니다. 양기운이 강하신 분들. 뭐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임인일주다. 근데 5월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미시에 태어나셨다. 또 뭘로 해볼까요? 여기는 병화가 있다. 여기 을목이 있다. 그리고 여기도 병5년이다. 그럼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 음기운이, 음기운이라는 건 이제 금수를 뜻하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다 뜨거운 기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미기문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형태이신 분이 있다면 꿈자리도 뒤숭숭하십니다. 이게 음기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꿈자리도 뒤숭숭하세요. 네, 지금 보셨다시피 양기운이 강해지면은 결국에 음으로 가고 음이 강해지면은 양으로 간다라는 게 제가 제 채널에서 정말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양으로 가면은 음으로 가고 음으로 가면 양으로 간다? 양이 강해지면은 결국에 음으로 가고 음이 강해지면은 결국에 양으로 간다.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 그럴까? 싶으신데 정말 그래요. 뭐 단편적인 예시 하나 들어봐 드릴까요? 올해가 인년이었죠. 그리고 미월이었죠. 그 미월이 끝날 때쯤에는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제 물이 막 떨어진단 말입니다. 뭐 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한 8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요. 자연현상도 따라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났겠죠. 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은 그럼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잘 살려고 노력하면은 결국에 못 살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난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은 돈 못 벌고 돈을 못 벌려고 해야 잘 버는 건가? 네. 물론 좀 저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단히 유아적인 생각이지만 아니 이런 생각 할 법도 하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고? 어? 그럼 나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는 때로는 양으로 갔는데 더 큰 양으로 올 때가 있고 음으로 갔는데 더 큰 음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젠가 하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요즘. 정녕 나를 위하는 것인가? 이것과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어우, 시뻘거니까 눈 아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고려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부합할 때, 내가 열심히 산다면, 그 양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는 행복이라든가, 그 모두가 다 따라오지는 않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행복이 나를 따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되실 때는, 저도 그래요, 실제로. 저도 무언가 고민될 때는 정말 나를 위하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가 잘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구석이 많았어요. 이제 고민되는 것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우리나라 얘기 좀 하려고요. 우리나라에 계시는, 네, 여러분들도. 아, 이거 말버릇 참 습관 고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저는 쉽게 고칠 줄 알았는데, 그 사소한 말버릇도 잘 못 고치더라고요. 아,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바보같이 저희 나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가급적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인위적으로 좀 많이 써볼까 합니다. 네, 왜냐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인데, 불편하시잖아요. 막 재밌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나라? 그러면은, 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는 고쳐야죠. 틀린 건 틀린 거고 옳은 건 옳은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오늘은 이제 억지로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 꺼내긴 했는데요. 앞으로는 강의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스며들 수 있게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 계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